어디서 봤지? 아, 저 사람 뭐지? 뭐 찌릿찌릿하다. 표현을 하자 그러면 이제 좀 그러니까 찌익하더라는 거야. 선생님은 천생연분이 있다고 혹시 믿으시나요? 반반. 그전에는 믿었는데 지금 이제 이 나이 먹고 보니까 사는 건 다 똑같더라고. 나는 양반이 그냥 반대는 천생연분 같아 근데. 아, 근데 천생연분이라는 이런 짤이 되게 힘들죠. 힘든데 그 그냥 반대 얘기를 하면 선을 봤단 말이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네. 선을 봤는데 이 언니는 어디선가 저 사람을 꼭 옛날에 본 것 같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너무 친숙한 그 마음이 들더래. 처음 봤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대면대면 하잖아 네. 노인네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근데 그 언니는 그렇더래. 남자가 말도 없고 뚝뚝한데 어디서 봤지? 아, 저 사람 뭐지? 저 사람 뭐 찌릿찌릿하다. 표현을 하자 그러면 이제 좀 그렇게 찌익하더라는 거야. 나 그래서 옛날 노인네가 내가 그 언니한테 그러거든. 무슨 나이 먹은 그 당시에도 그 나이에도 그런 거 있어?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난 그 자긴 그랬대. 근데 이제 그 오빠한테 이제 내가 언니 오빠라고 불렀으니까 그 오빠한테도 물어봤어. 언니는 이렇다는데 오빠는 어땠어?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와, 저 사람이면 내가 평생 가도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이 자기가 딱 들더래. 그리고 뭐 얼마 안 만나고 결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까지도 잘 살아. 뭐 살면서 뭐 평탄했겠어? 속도 썩을 일도 있고 남녀가 다 살 지대가 그러잖아. 천생연분 있다고 봤는데 지금 살아가고 이 나이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 그 말이야. 근데 그 언니네 보면 천생연분은 있는 것 같아. 만나기가 힘들지. 천생연분을 만나실 때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 말씀대로 이 느껴지지 않는 건 좀 삘! 삘이 가장 중요하고 공감. 그렇죠. 공감대가 공감대가 일단은 많이 좀 형성된다는 거. 그리고 어디서 본 것 같은 사람. 그런 느낌이 확 났다는 거지. 그럼 천생연분을 짜면은 이상형이랑은 거리가 좀 멀어요? 이상형이 아니었지. 진짜로 못생겼다니 키도 조그맣고 못생겼다니 그 언니 보면 인텔인데 배울 만큼 배우고 인텔인데 외적인 모습과는 상관없이 느껴지는 그 감정이 천생연분을 짜고 구분하시는 방법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지. 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네. 우리 딸은 이제 시집 갔는데 천생연분은 얘기하는 거야. 천생배필이라 그러잖아. 천생연분하고 배필하고 좀 틀린데 엄마 나는 언제 가? 나는 그런 거 있어? 막 이래. 야 그런 거 다 믿지 마. 선생님? 그거 다 믿지 마. 믿지 말고 그냥 오래 만나봐서 남하고 남이 사는 건데 만나갖고 사는 건데 배려하고 맞춰줄 수 있으면 하는 것 같아. 그게 이제 희생의 정신이야. 그 언니도 자기가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살면서의 굴곡을 참고 살았던 것 같아. 근데 자기가 그게 팔짱인 것 같았잖아. 그 사람하고는 그게 짝이었던 것 같았잖아. 지금은 잘해. 잘하긴. 잘 살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만났는데 상대방이랑 엄청나게 싸우고 헤어지고 반복해도 그건 인연인 거지. 그거는 연인 거지, 연. 연이다. 그런 살이 있어, 또. 그런 살이 있어요? 좋거든? 네. 좋은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싸워. 그거 돌아서. 그리고 또 만나. 또 싸워. 그거 또 만나. 맞아. 그러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어. 많더라. 나쁜 살은 아닌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연인인 거니까. 연은 연이지. 연인. 이게 이별 수가 없으면 만나는 것 같아. 그럼 연인 사이 가장 중요한 걸 궁합 봤을 때 이별 수가 없어야 된다? 난 궁합 볼 때 꾸준히 잘 살아갈 수 있는 쪽으로 봐. 조금이라도 맞춰질 수가 있으면 어느 한쪽이 조금 죽는다거나 맞춰질 수 있으면 나는 좋은 궁합이라고 봐, 그 정도면.